자, 유니드의 대안주 두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화학 소재와 관련된 연관되어 있는 종목으로 국도화학을 한 분이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목재합판 MDF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도 살펴보자 한 가지 동화기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과연 유니드의 대안주로 국도화학과 동화기업 어떤 것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죠. 자, 두 가지 대안주가 나왔습니다. 국도화학과 동화기업이 나왔는데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부터 좀 볼까요? 국도화학 가지고 오셨네요. 네, 유니드를 유슬라라고 하시는데 방금 붙이신 거죠? 네. 네, 그런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러면 국도화학은 국슬라입니다. 네. 네. 아, 그런가요? 근데 네. 국도화학 전에 가지고 오시지 않았나요? 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목표가를 딱 찍긴 했습니다. 네, 그때 근데, 아마 6월 8일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이후로 20% 상승을 했습니다. 예, 기억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갈 수밖에 없는 게 예, 특히 지금 이런 유니드 같이 가려진 종목이 실적이 기대감이 높아졌다라고 네. 하게 되면 그에 걸맞는 회사들도 다시 재평가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쪽에서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특히 국도화학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폭시 수지 관련돼서 마켓쉐어 국내 1위입니다. 네. 마켓쉐어가 한 65% 정도 되는 회사고요. 그런데 이 에폭시 수지가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중국 쪽에서도 가격 계속 급등하고 있고요. 이런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또 제품 가격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에폭시 수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어디냐라고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페인트죠. 게다가 저희가 옥상에 가보게 되면은 그렇죠. 많이 예 녹색으로 그거 예 깔려 있는 거 네 그게 생각이 안 나서요 네. 고급 코팅제라고 얘기합니다 네. 네 그런 쪽과 함께 자동차 뭐 조선 IT까지 모두 다 쓰이기 시작하게 되면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도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1분기 실적 상당히 호조세를 보였었죠 영업이익이 263억 정도를 보이면서 170% 이상 증가를 했는데. 2분기는 이보다 더 높으면 높았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 올해 1000억 이상은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5000억대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더 저평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주상 순자산이 거의 10만 원대 근처인 9만 9천 원 홈쇼핑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정도까지 네. 되게 되면은 여전히 저평가 메리트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근데 그동안에 유상증자를 이어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약간 주가의 변화는 출렁임은 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증설 쪽에 쓰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요즘 증설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다는 쪽에서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국도화학을 김민수 대표님이 가지고 오셨는데 지난 6월 초에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이후로 뭐 주가가 지난 금요일에도 많이 올랐습니다. 9만 원 때까지 터치를 했다가 89,700원에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이 제시한 종목이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요. 이제는 이 국도화학은 이제 사상 최고치 경신 계속 이제 역사를 써 나가게 됩니다. 자, 김명수 PB님은 어떠세요? 국도화학 신고가 행진 계속 이어갈까요? 저도 이거 5월, 6월에 그냥 에폭시 1위로 업체로 네. 이제 많이 봤던 업체 중 하나인데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신고가를 뚫고 넘어간 다음에는 어디까지 갈 줄 모른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당 그 가치도 9만 9천 원대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9만 원 이상까지는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국도화학에 대한 평가까지 9만 원 넘어가는 거 한번 좀 살펴보자. 신고가 행진 이어갈 수 있을지 일단은 두 분 다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바로 다음 종목으로 갈까요? 김명수 PB님의 대안주 동화기업을 가져오셨습니다. 네, 저는 아까 MDF에 조금 집중을 해서 유니드를 설명드렸다시피 네. 저는 국내 MDF 업계 1위 기업인 동화기업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파티클보드 및 MDF 국내 점유율 1위로 이제 베트남에서 MDF를 제조하고 호주에서 재재목이나 데크재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국내 1위 그 MDF 업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쪽 이제 MDF 1위 기업에서 2차 전지 쪽으로 진출을 하는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2020년에 동아 일렉트라이트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는데요. 파나스이텍을 인수해서 동아 일렉으로 이름을 바꾼 계열사를 갖고 있게 되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된 건데요. 본업인 목재 사업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네. 게다가 이 와중에 이제
그 2년 전부터 준비했던 2차 전지 사업에서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동아기업이 하반기에 특히 전해질 매출 증가가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동아기업은 이제 21년 2분기, 지금 2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350억 이상을 거둬서 시장 기대치인 290억을 약간 상회하는 기록을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목재 판매 가격이나 이런 관련해서 목재는 이제 목재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사고 팔 수 있도록 먼저 반기 또는 분기별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 이후에 2차 전지의 주요 고객사의 공장 증설에 힘입어서 아마 실적 개선이 조금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전해액 원재료인 LiPF6이라고 하는 이 가격 상승이 동아일렉의 영업정자가 아마 이제 흑자 전환이 될 수도 있고 네. 특히 이 동아기업은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을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는 아시다시피 이쪽 21년 4분기부터 배터리 5세대 배터리 양산을 시작하고 SK이노베이션도 23년 이후부터는 미국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고객사들이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기업에서도 굉장히 큰 영업의 증가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을 예상한다면 20년보다 21년이 아마 매출은 27%가량 그리고 영업이익은 2배가량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MDF, 목재 쪽 본업을 잘하는 회사에서 자회사에서 요새 트렌드인 2차 전지를 다시 한번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 관심 있게 투자해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업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아기업을 김명수 PB님이 가지고 오셨는데 자, 동아기업도 차트를 보니까 신고가 행진을 펼치려고 지금 차트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8만 6천 원, 뭐 가격이 동아기업 국도와 비슷한데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예, 8만 6천 원 정도를 돌파 두 번 정도 시도했다가 최근에 약간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이 동아기업 어떻게 보세요? 네, 좋게 봅니다. 근데 돈 많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M&A와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을 좀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하나 성장 동력이 나왔다는 건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수익이 작년에 한 두 배 가까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좀 빠르게 실적 개선이 돼야 지금 약간 고포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끌어내리겠죠. 이런 실적 동향들 계속 체크하게 되면 지금 수급 불안 때문에 한 단계 낮아져 있는 것 같은데 뭐 포인트는 눌림목 매수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눌림목 매수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MDF 사업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2차 전지를 더했습니다. 자, 동아기업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한번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명수 PB님. 네, 금요일에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고 75,500원의 종가를 마련했습니다. 네. 아마 오늘 시초가도 아마 요 근처에서 마찰될 것 같은데요. 75,500원 언더에서 만약에 들어가서 매수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일 것 같고 목표가는 전고점인 85,000원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절가는 이제 61선이 지나가는 71,000원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아기업에 대한 가격 전략 확인해 봤고요. 자, 김민수 대표님이 아까 주셨던 국도화학도 다시 한번 뭐 가격 제시해 주실까요? 네, 일단 추세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살짝 단기 눌림목 나오는 87,500원 정도면은 네. 접근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직전 고점 때 이어졌던 지지는 크게 이탈하지 않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신고가입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한 11만 원, 12만 원 쓰려고 하다가 약간 낮췄습니다. 네. 그래서 11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7만 9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국도화학까지 이렇게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국도화학과 동화기업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학 소재 업종 중에 국도화학 그리고 MDF 사업 플러스 2차 전지를 담고 있는 동화기업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대도 괜찮아는 여기까지 체크를 해보겠고요. 이제 시장, 이번 주 또 어떤 시장의 양상이 펼쳐질지 한번 두 분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어볼 텐데 김민수 대표님 이번 주 어떻게 좀 대비할까요? 네, 그냥 종목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장 관련돼서 너무 신경 많이 쓰시지 마시고 특히 지난주보다 보니까 철강 쪽에서 변화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네. 그러면 경기 민감주에 대한 재조명도 같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다라는 쪽에서 그에 따른 변화도 체크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일단은 철저한 종목 장세. 이번 주에는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하자 의견 주셨고요. 김병수 PB님은요? 지금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업종이 바뀔 정도로 이제 빠르고 있는데요. 빠른 순환매 시장에서 이제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역시 순환매 장세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장에서 종목별로 이슈가 있고 실적이 잘 나오고 이런 종목들을 잘 체크해야겠다라고 두 분이 의견을 모아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번 주 한번 잘 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명수 PB 함께했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